이제 곧 2018학년도 후반기 직원 퇴임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력개발팀 과장 박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 기간 학교에 재직하시면서 헌신해오신 오늘 송인식 본부장님, 그리고 김정선 부장님, 서진영 부장님, 양승종 과장님, 홍윤여 과장님의 퇴임식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바쁘신 중에 이 자리를 마련해주시고 참석해주신 염재호 총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제 이기성 총무처장님, 이정철 부장협의회 회장님, 김재년 노동조합 지부장님께서도 오늘 퇴임을 축하하시기 위해서 참석해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식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행사가 과거에 100주년 기념관 원격회의실에서 하다가 수당 패컬티하우스로 바뀌게 된 점에 대해서 의아해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안내 말씀을 올리면요. 2018학년도 전반기하고 2017학년도 후반기에 퇴직하신 선생님들이 12분 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퇴임식 준비를 하면서 참석 가능하십니까? 라고 문의를 드리면 대부분 이제 손사래를 치면서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뭐 겉으로 내세우시는 얘기는 한 80%는 뭐 해외여행을 간다, 가족여행을 간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10%는 그날 내가 병원에 입원할 예정이다 뭐 이러신 분들이 계시고 요번에 한 분 계십니다. 그리고 10%는 날짜를 말씀드리기도 전에 그날 안 된다 이렇게 하셔서 날짜도 말씀 안 드렸는데요 그랬더니 아무튼 안 된다 이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오셔도 좋으니 그럼 뭐가 그렇게 부담스러우신지 이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가 자기가 너무 이제 격식을 차리다 보니까 익숙치가 않은데 좀 부담스럽다라는 게 이제 가장 많이 나오셨고요. 두 번째는 나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잘 하지도 못하고 하기도 싫은데 그걸 하라고 하니 그것도 부담스럽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너무 이제 격식에 치우쳐서 오시는 분들한테 부담을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편한 자리에서 한 분이라도 많은 선생님들이 오시고 또 후배 선생님들께서도 오셔서 한 분이라도 더 석별의 정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더 의미 있지 않을까 해서 이번 행사 때부터는 조금 이제 격식은 많이 없애고 선배님들께 최소한의 예를 갖출 수 있는 수준에서만 행사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 먼저 안내를 드리면서 바로 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재호 총장님 식사가 있겠습니다. 염재호 총장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다 편한. 그래서 오늘 저도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100주년 기념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한다고 해서 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가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또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되는데 떠나보내는 입장에서도 좀 편안하게 가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맨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정말 이제 지겨워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그래서 퇴임식도 안 오시나 그런 생각 들었는데 저도 이제 일주일만 있으면 총장 퇴임을 해서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떠날 때는 말 없이 그래서 이제 조용히 가야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도 또 제가 총장 4년 하고 떠나는 것보다 선생님들 30년 이상 근무하시고 떠나시는 거는 또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저는 1년만 있으면 이제 정년 교수 정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년 있으면 아주 진짜 이 고대를 떠나게 되는데 요즘 들어서 정년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제 책도 많이 보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요즘 뭐 젊으시니까 그 이후에도 하실 일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런데 제 친구들 한 10년 전서부터 정년해서 사회에 나간 친구들 보면 거의 대부분 그냥 등산만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이거는 아니지 않나? 근데 뭐 많이 들어서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어떤 분들은 내가 뭐 이 나이에 뭐 할 수 있겠나 하다 보니까 90이 됐는데 지난 30년을
일찍 시작했으면 뭘 했을 텐데 해서 90이 돼갖고 이제 제2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분이 계시던데 그런 것처럼 90 가서 후회하지 말고 60대에 뭔가를 할 건가 그런 생각을 해서 뭐 책이라도 하나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미래에 대한 것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가면서 보게 되면 1950년대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53세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여성들 84세 정도가 돼서 인류 역사상 그 옛날 기록은 통계가 없으니까 모르지만은 그 고려 때 왕의 평균 수명이 43이고 조선시대 때가 46이었는데 1950년대에 53세 이렇게 큰 변동이 없이 인간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60까지 사는 게 보통이었고 그래서 이제 은퇴도 60에 하고 그러니까 30년 사는 라이프 사이클이 두 개 정도 있었는데 최근 30년, 50년 사이에 이제 세 개가 생겼는데 세 개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무도 준비를 안 한다는 거죠. 두 번째를 잘 살기 위해서 뭐 대학도 좋은 데 가려고 그러고 결혼도 잘하려고 그러고 취직도 잘하려고 그러고 하는데 세 번째는 아무도 사는 모델이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마치 18세기, 17세기에 무슨 대학을 가고 뭐 준비하고 사는 게 아닌 것처럼 그냥 사는 걸로 하는데 이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의미 있는 거를 보다 더 자유로우면서도 의미 있는 걸 해야 되겠다. 떠나는 선생님들한테도 뭐 저도 이제 같이 떠나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걸 좀 많이 이야기를 좀 하면서 자유로우면서도 의미 있게 살아요. 최근에 그 인생 플러스라는 일본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습니다. 꽤 이렇게 많이들 보고 그러는데 90살 먹은 할아버지하고 87세 먹은 할머니가 이렇게 아주 재미있게 그 영화인데 다큐멘터리 영화인데도 그냥 영화보다도 훨씬 더 재미있게 감동적으로 이렇게 일본에서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건데 어떻게 돌아갈 건가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생각을 많이 해주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래서 60대까지는 정신없이 살다가 또는 이제 우리 후손들의 그 30년의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도와주다가 옛날에는 60 끝나고 나면은 이제 걔네들한테 바톤 터치하고 나는 이제 금방 간다 그러는데 또 30년이 남았는데 어떻게 살까? 천천히 살면서도 삶의 의미를 찾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겠습니다. 젊은 분들은 뭐 아직 그런 나이는 아니니까 좀 그렇겠지만 또 다른 하나는 제가 5월 5일 날 되면은 정년하신 이제 직원 선생님들 이제 동부인에서 오십시오 해갖고 이제 식사 대접도 해드리고 그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두 번째 30년 사는 삶의 전부를 여기다 바친 거잖아요. 물론 한편으로 보면은 고려대학교에서 직장을 얻어서 그래도 아이들 키울 수 있고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아서 고맙다는 생각도 들지만 또 다른 걸 보면 내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고려대학교에다가 바쳤는데 이게 그냥 월급만 타고 다녔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인생이 서글프다. 나의 의미가 있고 오늘도 아까 제가 마지막 교무위원회에서 그런 얘기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이라는 것이 여기저기에 인생은 다 사라지지만 흔적을 남기는 건데 그 흔적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참 아름다운 흔적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썩 아름답지 않은 흔적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래도 30년 이 고려대학교에 흔적을 남겼는데 그 대개는 떠나시게 되면 아유 내가 여길 왜 오나 또 후배들 보는데 괜히 와서 부담될까 봐 안 오시고 근데 그러지 마시고 매년 와서 학교가 어떻게 변했는지 또 바뀌는 모습도 보면서 나의 마음의 고향을 그래도 항상 정을 두는 곳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직장을 많이 옮기고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게 없겠지만 그래도 삶에서 우리 학교에서 일하시는 지원 선생님들이나 저희 같은 경우는 30년 이상을 내가 여기다 정성을 쏟고 여기서 모든 내 삶의 그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모든 것들이 이곳에 있는데 이게 굉장히 큰 의미 있는 곳이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렇게 하면은 여러 이제 연로하신 우리 직원 선생님들, 퇴직한 선생님들은 편지도 보내주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못 왔는데 그래도 5월 5일날 이렇게 초대해줘, 총장이 초대해줘서 오게 돼서 너무 고맙다. 지나만 가도 이 근처에 버스 타고 지나만 가도 마음이 뭉클해진다. 또 뉴스에서 고대 얘기만 나오면 그냥 눈이 번쩍 뜨인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참 우리가 이 정을 가지고 고려대학교를 사는 거지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월급 받고 사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난다고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참 이 석별의 정을 나눈다는 것도 꽤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항상 보면은 힘들어 하시면서 이제 퇴임사를 하시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또 의미가 있고 또 많은 후배 선생님들이 찾아와서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무탈하게 건강하게 정년을 맞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축하해 주시는 거 참 보기 좋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렇게 바뀌긴 했지만 더 어떤 면에서는 의미 있는 자리인 것 같고 저도 읽지 않고 이제 말로 제 마음에 있는 걸 이제 전해드리는데 사실 그 뭐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결혼해서 이제 올해 40년인데 부부관계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을 공유했다라는 건데요. 30년을 뭐 저도 교수로서 또는 지원 선생님들로서 부딪히기도 하고 알게도 되고 한 거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영어에서 contemporary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게 동시대인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라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봤더니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일본에서 저하고 같이 73년대 동경들이랑 일본인 친구랑 이제 저희 과에 오게 돼서 가깝게 지냈는데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본 사람 그러면 정말 아주 그냥 저 우리랑은 거리가 먼 사람 같았는데 우리 아버지보다 저랑 정서적으로 더 많이 맞더라고요. 뭐 비틀즈도 공유하고 있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아이들 키우는 것도 그렇고 다 그래서 야 이게 동시대인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구나. 나라가 다르고 인종이 달라도 동시대인들.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 같은 사람들이고 비슷한 사람들이 30년을 이 같은 직장, 이 바운더리에서 살면서 같은 문제를 가지고서 씨름하면서 살았다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 인생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선배, 후배 아니면 동료들이 가끔 만나서 이제 소주도 한잔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사실 그런 게 아니겠는가 싶어요. 그래서 정말 그동안 오랫동안 뭐 송선생님 같은 경우는 옛날에 정경대학에서도 그렇고 이제 여러 차례 갔고 김선생님도 학교에서 굉장히 그 맏언니로서 큰 역할을 많이 하셨었는데 이제 떠나시게 되고 이제 떠나지만 완전히 가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가 같이 한 시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30년 같이 한 시간들을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면서 앞으로도 건강하게 이제 앞으로 이제 새로운 출발입니다. 30년을 어떤 이제 제가 3G라고 하는데 세 번째 제너레이션, 이 30년을 어떻게 살 건가. 분명히 30년 살다 보면 아마 네 번째 30년도 우리한테 닥칠지도 몰라요. 요즘 의학이 발달하는 거 보니까 절대로 이 30년은 꼴 데드 엔드가 아니고 이거 중간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 30년을 어떻게 살 건가 얼마나 재미있게 의미있게 살 건가 하는 것을 개혁하시면서 건강하게 앞으로 자주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송익수 선생님, 김현수 선생님 그 퇴임하시고 장도를 축하드리면서 오늘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총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학교에서 준비한 기념품 및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기념품은 순금 메달이 되고요. 기념품 및 꽃다발은 염재호 총장님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총장님 앞으로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인식 본부장님께 꽃다발 및 기념품을 수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촬영 같이 해주시고요. 네, 지금 송인식 본부장님 가족분들 나와서 같이 촬영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김정선 부장님 자리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직원을 대표하여 김재년 노동조합 지부장님께서 환송사를 하여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동조합 지부장 김재년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총장님께서 말씀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한편으로 이 두 분 먼저 송인식 본부장님과 김정선 부장님한테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또 또 공교롭게 명예퇴직하신 세 분은 또 안 오셨어요. 또 저희 또 조합원이 또 계신데 제가 지부장을 지금 네 번째 하지만 총장님 말씀도 얼핏 생각해보니까 저도 정년이 8년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고려대학교 지부장 어떻게 직업이 남들은 지부장 위원장이라고 하는데 26년 근무하는 중에 13년을 전임을 하니 어찌 보면 그런 말도 들을 법한데 오늘만큼 좀 한편으로는 축하드리면서도 마음이 무거운 게 또 명예퇴직하시는 세 분은 왜 이 자리에 안 왔을까 박정원 인사과장이 얘기하는 걸 보고 좀 많이 좀 저도 반성을 하고 또 퇴임하시는 두 분께는 1년이라는 기간이 계약직 부장이라고 하는 그 굴레 속에서 많은 고통도 있었고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 98년도에 어려웠던 시절에 저희가 반납했던 게 20년이 되도록 아직까지 완성이 아직 안 됐습니다. 다만 좀 다행스러운 거는 염재호 총장님께서 전 직원한테 1년간 계약직 부장으로 할 수 있다, 계약직 직원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해주셨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도 또 다른 숙제로 남아있는 거는 정진택 차기 총장님한테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120세,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60세까지는 안전하게 고려대학교 쪽에서 잘 오셨다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 그 조합원들이 꺼려하는 부분 그런 부분 근로조건이라든가 복지 부분에 지부장으로서 좀 더 책임감 있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다짐해 보면서 뭐 저는 간단하게 이 두 분 선배님들한테 다섯 가지 통이라고 하는 부분 그 드리면서 좀 끝낼까 합니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가시는 길에 운수대통하시고 만사형통하시면서 두루두루 의사소통을 잘 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요절복통할 만큼 좋은 일들이 많으시면서 또 하나는 노동조합에 김재년이가 아니면 조합원들이 후배들이 잘 있는지 전화 한 통 꼭 해주시면 서로 간에 안부통화하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퇴임식 공식 식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한 30분가량 다과회, 저 뒤편에 보면은 저희가 쿠키하고 음료들 다과를 준비를 해놨는데요. 다과회 및 개인 사진 촬영, 그리고 선물 전달을 자유롭게 진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부장협의회하고 여직원회, 그리고 노동조합에서도 별도로 마련하신 선물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선물 준비해 주신 분들께서는 앞으로 오셔서 퇴임하시는 분들께 선물 전달하여 주시고 사진 촬영을 자유롭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진 촬영 등이 끝난 후에는 우리 퇴임하시는 선배님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테이블마다 돌면서 석별 의정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공식 행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